안녕하세요. 흑재열씨입니다. 오늘은 최근 헬스인들과 덕후인들 사이에서 화제인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 라는 애니의 1화를 리뷰합니다. 방과 후 먹는 게 인생의 낙인 여고생 히비키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살쪘다는 말을 듣고 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살찐 거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엄청 먹었죠? 살쪄서 억지로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 해야지 하며 의문형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부자연스러운 운동은 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헬스처럼 괴롭고 부자연스러운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만약 자연스러운 식습관을 지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인간이 대부분의 세월 동안 먹어온 대로 자연스럽게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원주민의 사냥 성공률만큼 가끔 육고기를 즐기신다면 억지로 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유산소에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맛있게 먹기 위해 조미료를 첨가해 요리를 해서 심지어 그걸 많이 먹는다면 그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식습관이고 부자연스러운 식습관은 부자연스러운 운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몸만이 아닌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는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호모 사피엘스, 헬스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끼 맛있고 푸짐하게 먹으면 한 4-5시간 걸어야 해결되는데 강도 높은 운동하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해결되죠. 일하고 공부하고 놀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언제 몇 시간씩 운동합니까? 빡세도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히비키도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저 나이 때 흔히 하듯 뭐 굶다 폭식으로 망하거나 다이어트 약 사먹고 건강 해칠만 한데 실버맨 짐이라는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요. 아마 아놀드 아저씨 때부터 했던 골드 짐을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견학 중에 땀내 나는 곳보단 깔끔한 피트니스 센터가 좋다는 말을 하네요. 관장형 헬스장이 망하는 주 이유죠. 헬스장은 선결제 후 경험 시스템이니 첫인상이 중요한데 관장형 헬스장처럼 다니다 보면 그 매력을 알 수 있는 건 마케팅이 되지 않죠. 견학 중에 마침 같은 학교 퀸카 모범생인 아케미를 만납니다. 후에 나오지만 아케미는 근육 덕후입니다. 뭐 우리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죠. 졸업하고 나면 지금 말고 요고생일 때 말고 졸업하고 나면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드디어 헬스장 내부를 보여주네요. 와뭐 로니 콜먼이 한다스예요. 근육 덕후인 아케미는 침을 흘리고 보통의 여고생인 히비키는 환상이 와장창창 깨집니다. 제가 일전에 헬스장 레이디 존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인분들, 특히 여성 일반인분들이 우리 헬창들을 보는 시각적 충격이 이렇습니다. 우리 헬창들은 이미 눈까지 제정신이 아니어서 거울 속의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부끄럽지만 여성 일반 헬스인들이 보기에 우리의 몸은 너무 크고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감히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운동할 엄두가 안 나요. 아무튼 근육 덕후 아케미는 군대들을 보고 반해서 히비키는 잘생긴 트레이너를 보고 반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한때 잘생기기만 한 트레이너들을 미워했었습니다. 뭐 거의 증오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정합니다. 잘생긴 트레이너가 웬만한 실력 있는 트레이너보다 여성 회원에 한해서는 더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이 좋은 운동 아무리 알려줘봐야 뭐합니까? 하기가 싫은데. 근데 잘생긴 트레이너와 함께라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니 징벌이 포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인정합니다. 인정. 자, 이제 트레이닝 첫날입니다. 트레이너가 다가와서 당연한 듯이 둘을 인도하고 운동을 알려주는데 이 애니를 통해서 헬스를 접하는 루리앱 덕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PT를 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애니니까 일반 회원들에게 저렇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헬스장에서 덩그러니 놓이는 건 절대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첫 운동으로 알려주는 게 벤치프레스? 여성에게 심지어 여고생에게 첫 운동으로 벤치프레스 알려주는 건 세상 처음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PT도 아닌데 막 지가 먼저 와서 알려주고 좀 의심이 가는데? 아 이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네요. 여자한테 바스트업을 위해 벤치프레스를 하라는 헛소리도 그렇고 바벨을 가슴에 내리도록 유도하네요. 신체 특성상 여성분들은 이제 바벨을
명치에 내리는 게 낫거든요. 어깨도 안전하고. 트레이너 놈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뭐야 이거. 보조까지 해주네. 벤치프레스 보조는 이제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 쪽에 가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남사스럽거든요. 이걸 해주네 여고생한테. 이 자식 잘생겼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마 변태 트레이너 같습니다. 아마 헨타이 헨타이. 아니 무슨 빈봉 벤치 10개 3세트 하라네. 이거 미친 거죠. 그 운동 무게 말할 때 뭐 봉 무게까지 말하냐는 질문에 뭐 봉은 조상님이 들어주냐는 드립이 있었죠. 봉만 20kg예요. 이걸 여고생이 어떻게 들어. 제 경험상 이제 빈봉 벤치프레스가 가능한 여성 회원분 비율이 대략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골격근이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여고생 초보자한테 10회나 시켜요? 그것도 3세트나? Nope. 말이 안 되죠. 이 운동 경험이 있다는 아케미는 40kg로 10회 하네요. 저 벤치 40kg로 10회 하는 여자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 뭐 엄청난 재능충들이네요. 이거 뭐 만화 아니랄까봐. 이거 뭐 나루토 눈알대전 같이 다 재능충들이야. 이거 뭐 다 뭐 해적왕 아들 딸들이고 뭐 요 뭐 트레이너는 벤치 처음 들었을 때 100kg 들었다네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100kg 들었대. 뭐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는 괴물 알렉산더 카렐린이 원래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본 이제 바벨 벤치프레스가 150kg 정도였다고 하죠. 뭐 체중 감안했을 때 요 애니에 나오는 트레이너하고 카렐린하고 뭐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엄청난 천재네요. 네, 엄청 타고났어요. 네. 이거 뭐 어린 친구들하고 초보자한테 헬스를 권장하는 애인지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벽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냥 집에서 애니나 계속 봐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 운동 가가지고 아케미보다 못 드는 남자들이 느낄 실망감, 박탈감, 패배감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네. 이거 덕후님들, 루리앱 친구들, 헬스장 처음 가서 40kg로 벤치프레스 하면 안 됩니다. 목에 깔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돼. 진짜 매년 벤치프레스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심지어 헬스장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이제 벤치프레스를 들다가 이제 목에 이제 떨어뜨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는 동안 이제 말은 안 나오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벤치프레스는 꼭 보조자를 두거나 세이프티 렉을 두고 하셔야 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해야 됩니다. 꼭. 그래도 좋은 얘기 하나 하네요. 뒤처져서 풀 죽은 히비키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대체 누가 비웃겠니? 뭐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멸치 돼지하면서 뭐 헬스하는 분들을 막 놀리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건 제 경험을 포함한 자학이 포함된 유머, 개그입니다. 절대로 진짜로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헬스 하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거들먹거리는 머슬아치들 빼고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흑인들끼리 니거 내꺼 하면서 뭐 놀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놀리고 웃는 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분들은 이제 개그 소재로도 잘 쓰지 않는데 이제 고인물들이 장난삼아 한 말에 초보자분들은 운동을 그만둬버릴 수도 있어요. 그 헬스장에 처음 와가지고 헤매거나 뭐 힘이 약하거나 운동을 잘 못하는 거 진짜 제발 좀 비웃지 마세요. 우리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쭈뼛쭈뼛 하고 있으면 좀 알려주고 합시다. 좀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저도 운동하러 다른 헬스장 가면은 잘 못하는 분들 있으면 뭐 오지랖이긴 하지만 좀 잡아드리고 합니다.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뭐 데오드랑트도 하고 했는데도. 죄송해요. 와 이거 뭐 트레이너가 대화 도중에 갑자기 사이도 최수도 외치더니 뭐 보디빌딩 3번 포즈를 취하면서 뭐 갑자기 옷이 다 찢어지고 팬티만 남았습니다. 이거 변태가 확실해요. 제가 그랬죠. 이게 잘생긴 애들은 뭔가 있다니까. 잘생겼는데 왜 헬스장 와가지고 몸을 막 그렇게 만드냐고. 뭐가 이유가 있는 거야. 잘생기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 근데 이게 변태일 줄 알았어요. 이거 이 새끼가. 자 운동이 끝났고 운동을 마치고 아케미가 근육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히비키한테 BCAA를 추천합니다.
BCA가 근육통을 줄여준다네요. 흑구 소리죠? 뭐 BCA나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 계열은 한 중상급자쯤 돼야지 이제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초보자분들은 오줌만 주시해집니다. 오렌지! 누런 오줌 엄청 나와요. 뭐 보충제에 대한 우호적인 멘트는 뭐 여기 협찬이나 뭐 계약 같은 게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요 애니를 제가 2화까지 봤는데 요 작가분이 뭐 3대 500 든다고 와전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3대 500이 목표다. 어쨌든 제가 애니를 보면서 느낀 건 이분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신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조각모음하시지 않으셨나. 헬스 쪽에 흔히 알려진 잘못된 상식들을 이제 사실처럼 해놓은 게 좀 많아요. 초보자분들은 이 애니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미로 보세요. 마침 이 둘째 날 스쿼트를 알려주는데 제가 이전 스쿼트 영상에서 피를 토하며 반대했던 그 자세.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게 하면서 허리를 작살내는 자세로 알려주는데 심지어 상체가 수직에 가깝게 서 있습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자세. 스미스 머신에서 기대서 하는 자세죠. 요 아마 작가가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를 하는 것 같아요. 스미스 요원인가 봐요. 아니 근데 요거 아니 아까 여자애한테 프리벤치 프레스로 20kg로 시켜놓고 스쿼트는 어려우니까 맨몸으로 하라네요. 이거 작가가 상체충인 것 같아요. 이 스쿼트 벤치보다 훨씬 어렵죠.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 아니 근데 무슨 뭐 맨몸 스쿼트 10개 하고 이제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예. 요거는 벤치프레스하고 스쿼트의 밸런스 붕괴입니다. 요 작가분은 절대로 헬스 고수가 아니에요. 아 히비키 힘든 건 알겠는데 거울 좀 손으로 짚지 말아요. 거울에 얼룩지잖아. 네가 닦을 거야? 상체충 얘기가 나오네요. 상체만 트레이닝하면 치킨레그라고 부른다네요. 일본에 뭐 유명한 분이 있죠.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초호기라는 별명을 가진. 근데 시각적으로 보면 상체충이 하체충보다 멋있긴 합니다. 뭐 솔직하게 그래요. 뭐 기능적인 건 제외하고 외형으로만 보면 그래요. 히비키는 저번에 운동 후에도 핫도그 먹더니 요번엔 또 라면 먹고 싶다네. 얘는 글렀어요. 하루에 밥을 6번 먹는데 이걸 또 아케미는 또 이걸 못 만드는 재능이라고 표현하네. 요거 실제로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실수죠. 운동 끝나고 라면에 뭐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벌크업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벌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제 적정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계속 밀어 넣어야 하는 이제 고된 작업입니다. 물론 커팅이 더 괴롭긴 하지만 이제 식단은 좀 단순한 편인데 벌크업은 이제 탄단지 비율을 어떻게 맞춰가면서 몇 시간마다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체중 늘어가는 거랑 뭐 지방, 체지방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이죠. 이렇게 막 아무 탄수화물이나 막 먹고 체중 늘린다고 벌크업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벌크업 하려고 뭐 게이너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게이너는 도퍼들이 인슐린 호르몬 쓰다가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올까봐 혈당 수치를 올리는데 쓰려고 먹는 거지 이제 벌크업 하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근합성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혈당 수치를 올려주는 게 뭐 근합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살이나 찌겠죠. 벌크업을 하시려면 이제 더 깨끗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밀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뭘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강에 좋은 지방도 뭐 필수고요. 오메가3. 자 이렇게 덤체몇 1화를 리뷰해봤습니다. 사실 더 까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요즘 제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텐데 최근 유튜브가 저작권이랑 선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멘트를 하면 바로 경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올렸던 모든 영상이 경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몸을 사리면서 멘트를 조심조심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것 같은데 뭐 올라오라는 근질은 안 올라오고 수위의 선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간을 좀 본 다음에 차차 폼을 회복해 보겠습니다. 흑자일수였습니다. 바이바이.